호두까기 현상은 왼쪽 콩팥 정맥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 왼쪽과 오른쪽이 혈관이 대칭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대동맥은 우리 몸이 약간 왼쪽에 있고 심장으로 피를 돌려보내는 대정맥은 우리 몸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콩팥을 돌고 난 피는 정맥을 타고 오른쪽에 있는 대정맥으로 바로 돌아가면 되지만 왼쪽 콩팥을 돌고 난 피가 지나가는 정맥은 왼쪽에 있는 대동맥과 대동맥으로부터 앞으로 나오는 장으로 가는 동맥 사이를 지나야만 오른쪽에 있는 대정맥에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두까기 현상은 왼쪽 콩팥 정맥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몸의 좌우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호두까기 현상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